복수정답 논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적 비약으로서 설명을 해버린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독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기준, 잘못된 판단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 42번 복수정답을 최초로 주장했던 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이해황입니다. 제가 이 문항에 대해서 전 한국논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교수님과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이 영상에서는 왜 이 문항이 오류인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서 이 문항에 대해서 끈질기게 오류를 제기하는 터라 제대로 이의제기를 검토하지도 않고 저보고 추하다 막 욕할 분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댓글로 추황아, 해하다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막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랬어요. 이게 해황아, 추하다를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 안 걸리게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구가 돈다는 것만큼이나 아주 자명한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상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수능을 칠 학생들이라면 특히 집중해서 보길 바라고 작년에 수능을 친 학생일지라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였던 만큼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현장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문항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국어 39에서 42번 지문입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한다. 이 독해 지문에 개념의 정의가 나오면 두세 번씩 읽으며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순관계는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번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지문을 비롯해서 기초적인 논리학 개념은 시험에 몇 번 출제된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둬야 돼요. 하여튼 모순이란 뭐예요?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관계예요. 즉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가 거짓이고 거꾸로 이게 거짓이면 다른 하나가 참인 관계가 바로 모순 관계입니다. 만약에 좀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모순의 정의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모두 거짓인 건 가능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또 반대로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만 모두 거짓인 것은 가능하지 않은 관계도 있을 것 같아. 혹은 모두 참인 것도 가능하고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각각의 용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언급하면 괜히 또 고교 과정을 넘어서는 배경 지식으로 설명한다 이런 허수아비 공격의 비판에 시달릴까봐 그래서 제가 그냥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 지문 뒤에서 알아서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고 또 지문을 보니까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나 P는 모순 관계이다. 여기서 이 물결은 부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P와 나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역시 이 정의가 나왔으니까 꼼꼼하게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음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뭐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니죠. P이다와 P가 아니다. 그 P의 부정이라는 것은 동시에 참이 아니다. 이 모순 관계인 것들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이제 뭐 예가 나왔어요. 뭐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뭐 P와 나피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에는 있다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갑자기 가능세계라는 아주 낯선 개념이 튀어나왔죠. 일반적으로 시험에 이런 개념이 탁 나오면 정의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정의가 없어요. 지문으로만 파악해보자면 이 가능세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표현에 대응하는 게 바로 가능세계가 돼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식의 어물쩍 넘어가는 정의가 나중에 또 문제가 돼요.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이 가능세계 개념은 일상언어에서 흔히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가 필연적이라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가능세계 개념으로 필연성과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 알아두세요. 논리학자들은 수량을 따질 때 딱 두 가지 조합으로 나타내요. 적어도 하나가 성립한다, 모두가 성립한다. 이 두 가지 조합으로 뭐 정확히 두 개가 성립한다, 정확히 세 개가 성립한다, 적어도 세 개가 성립한다, 많아야 세 개가 성립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게 문제 풀 때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또 논리학 관련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가능성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 필연성은 모든 가능세계 이렇게 구분한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역시 뭐 구체적 예시입니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아, 필연적인 거는 모든 가능세계 성립. 뭐 앞에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은 한데 필연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 다른 가능세계에서는 다보탑이 경주에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세계라는 가능세계에서는 참인데 다른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런 거는 그냥 가능하다. 어떤 세계에서는 성립하는데 또 다른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앞에 나왔던 개념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읽어볼게요. 가능세계는 다음에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뭐 샬라살라 이렇게 나왔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완결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서 P이거나 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이 배중률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밑줄 긋고 여러 번 음미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즉 해놓고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어요. P와 나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저 배중률이라는 의미가 이거구나. 이 완결성이란 거 뭐예요? 배중률이 성립한다는 것. 배중률은 뭐예요? P와 나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한번 발문을 읽어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어렵다는 뜻이죠. 이 발문을 아주 잘 읽어야 돼요. 만약에 이 윗글은 참고했지만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 아니면 답이 될 수 없겠죠. 제가 이 문항에 대해서 이의제기했을 때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본 분들이 제 이의제기는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 아니래요. 즉, 발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저한테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의 주장이야말로, 즉 이 문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야말로 발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걸 한번 논증해 볼게요. 참고로 제 책 국어의 기술 1권 첫 번째 단원이 발문이었어요. 제가 2007년도부터 일관되게 또 아주 큰 목소리로 발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제가 이걸 놓쳤을 리 없습니다. 제가 발문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발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읽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기가 찬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번 보기를 읽어볼게요. 자,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관계이다. 역시 반대관계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됐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두 명제 둘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라는 뜻이다. 자, 이 개념을 보니까 우리가 앞서 그렸던 요 표가 생각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 둘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은데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대요.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보기에서 반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재미있죠? 사실 요 남은 빈칸 두 개에 들어갈 것도 있는데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지문만 갖고 중학생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선택지 3번을 보니까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겠군이라고 써있어요. 거의 모든 해설 강의나 해설서가 이 3번에 대해서 뭐라고 해설하냐면 완결성에 따르면 P나 나 P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제시된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래요. 맞아요.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데 저도 동의해요. 왜? 저도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거든요. 중학생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선지에 제시된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와 모순 관계인 명제, 즉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 없는 명제는 뭐예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기도 해요. 뭐 모든과 어떤이 들어간 명제의 부정은 서술어뿐만이 아니라 모든과 어떤도 바꾸라고 배우죠. 물론 그런 거 안 배워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 상식적으로 중학생일지라도 그냥 타당하게 생각해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모순관계인 명제는 뭐예요?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 혹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예요. 근데 잠깐만 이제 생각을 해봐요. 선택지 3을 이렇게 바꿨을 때, 즉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겠군, 이렇게 모순관계인 명제로 선택지를 구성했을 때 이 선지가 참이라는 거는 100% 동의해요. 이건 저도 당연히 동의해요. 이건 참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참이라는 이유로 원래 선택지 요 3이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아이유는 가수다, 이거 참이죠. 그런데 이게 100% 참이라 그래서 아이유는 연기자다가 거짓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추론이죠. 이게 논리적 비약이에요.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요렇게 모순관계인 문장이 요게 참이라고 해서 이 원래 선택지 요 3번이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 비약입니다. 지금 이 3번 문제를 복수정답 논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적 비약으로서 설명을 해버린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독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기준, 잘못된 판단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 이제 원래 선지를
한번 정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원래 이 3번 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발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기를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보기 윗글을 참고해서. 그럼 선택지 3번에서 이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은 이게 윗글을 참고한 부분이고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완결성이 무슨 뜻이었죠? 아, 피나 나피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한번 보기를 이해해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자기적으로 구성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능시험장에서 일부 똑똑한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서 틀린 다음에 저한테 블로그로 이거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해왔던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학생들에게 답변을 해주려고 사고과정을 검토해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아, 그제서야 이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를 P라고 표시하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를 Q라고 제가 표시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완결성을 적용해보는 거예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이 P에 대해서 나피 명제는 뭐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요 명제와 요 명제 둘 중 하나는 참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요 Q 명제의 완결성을 적용하면 어때요? 아,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됩니다. 이걸 not Q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그냥 보기에다가 완결성을 평 적용해 본 거예요. 이 P와 Q에 대해서는 어떤 게 성립했죠? 아, 둘 다 참은 안 가능하고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은 가능하다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나피와 나큐 완결성을 적용한 이 모순 문장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거짓이거나 뭐예요?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똑같은 뜻이죠. 혹은 둘 다 참인 것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면 제일 좋지만 또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겠죠? 그럼 하나하나 그냥 따져보면 돼요. 중학생 수준에서 따져볼 수 있어요. 자, 이 P와 Q의 관계는 둘 다 참은 아니지만 뭐가 가능해요?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뭐예요? 참, 거짓, 거짓, 참 요렇게 가능하거나 혹은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 거짓, 거짓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P와 Q에 대해서 모순 문장인 나 P와 나 Q는 참, 거짓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참, 참, 거짓, 참, 참이 돼요. 왜? 이게 그냥 모순 문장의 정의죠. 둘 다 참도 안 되고 둘 다 거짓도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참이어야 되니까 따져보면 이렇게 참거짓이 반전됩니다. 자, 요 P와 Q의 관계, 요 각각의 경우를 보니까 어때요? 둘 중 하나는 항상 참이에요. 그죠? 요 때도 둘 중에 하나가 참, 요 때도 둘 중에 하나가 참. 아, 물론 둘 다 참이니까 둘 중에 하나 참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바로 3번 선제가 나와요.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요 not Q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요 not P의 관계에 대해서 잘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참이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선택지 3이 적절해요. 이게 바로 완결성을 토대로 보기를 깊게 이해해본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를 한번 잘 봐요. 이 나피와 나큐의 관계는 어때요? 동시에 참은 가능한데 동시에 거짓은 안 되죠. 여기서 보면 동시에 참은 가능한데 동시에 거짓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논리학자들이 소반대 관계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어요. 물론 이제 문제 풀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에 그냥 이름표가 있다고 제가 그냥 추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뭔가 강의를 들었으면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모순관계와 반대관계가 성립한다면 이 소반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몇 천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책에다가 적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이 중학생 수준에서 직관적으로 언어적으로 이 추론해봤던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몇 천년 전에 좀 똘똘한 사람도 생각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제 문제제기에 대해 전 한국논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교수님께서도 이 논리학에 대한 깊은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 수험생들이 3도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 지적은 지극히 타당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해당 문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로는 전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출제자가 이 문제가 안고 있는 논리적 문제점들을 고려하고 문제를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 지문이 안고 있는 논리적 문제점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이제 수험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학술적인 건데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길 이 가능세계 의미론이라는 것은 학자마다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이 가능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도 있고 아 무슨 소리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개념적으로 편의상 이 언어적인 것들을 도입한 것일 뿐이다라는 뭐 입장도 있고 하여튼 뭐 막 나뉘어요. 세분화돼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뭐라고 해주셨냐? 우선 지문에서의 논의는 다양한 양상체계 중 모든 세계에서 다른 모든 세계가 가능적이라는 S5 양상체계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S5 양상체계는 뭐냐면 그냥 이 양상체계를
다루는 논리가 몇 개 있고 거기서 채택하는 공리가 몇 개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양상책에서만 적용되는데 이 논의가 잘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은 언어적 가능세계 이론들입니다. 이 어떠한 가능세계 이론이냐에 따라서 가능세계의 정의 자체가 다르고요. 또 그러한 경우에 만족하는 특징이 다른데 이 언어적 가능세계 이론들인데 이 이론들에 대해서도 지문에서 언급되는 가능세계가 만족해야 하는 이 네 가지 성격을 만족할 만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지문에 좀 결함이 있습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정상적으로 고교 과정을 이수한 평범한 학생 수준에서는 제2제기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이거를 전 한국논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교수님께서 똑같이 인정해 주신 부분이에요. 따라서 해당 문항은 복수정답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옳고, 왜 이런 이상한 문제가 나왔을까 따져보니까 이게 EBS 연계문항으로 이제 거기에 보면 뭐 모순관계 반대관계라는 게 나와요. 이거를 그냥 어거지로 문제 수능 출제할 때 연계한답시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족보 없는 문제가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고, 좀 똑똑한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뭔가 우회로를 통해서 아 이것도 3번이 적절할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하게 된 거죠. 참고로 이게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이 3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방어할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보기에 제시된 내용이 현실 세계에서만 참이고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더 깊게 설명을 하려면 수로 논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이 시험지나 이 고교 과정에서 절대 다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만약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호 논리학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제 주장에 처음부터 동의하셨거나 혹은 처음엔 동의하지 않았는데 아, 이 3번은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적절한 선택지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제 영상을 보고서 생각을 바꾼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 제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많이들 퍼뜨려 주세요. 정말 이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왜 출제 기간에서 이상 없음 하고 넘어갔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지문에 문제가 있고 그냥 수험적인 차원에서도 복수정답에 문제가 있는데 왜 출제 기간에서 그냥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좀 답변을 듣고 싶네요.